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다바 여러분들, 조마문입니다. 자, 이제 다크 소울 3가 공략 11위 1위차를 맞이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지금 횟수의 공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다른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방송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뭐 2시간, 1시간 정도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다크 소울 3만큼은 뭐 정말 잘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다크 소울 3를 즐기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략을 보면서 깨는 BJ이기 때문에 좀 보는데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한약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꾸준히 항상 영상 봐주시는데 정말 고맙고 항상 리플에다가 유튜브에 달아주세요. 계속 보고 있다고. 조만간에 진짜 이 공략 방송 봐주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좀 상품 이벤트도 이런 것들 해볼 생각이에요, 진짜로.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면은 재미난 거. 지금도 노이득인데 뭘 노이득을 하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뼈와 살을 바쳐서 여러분들의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컨 열었던 대로 갑시다. 오, 깜짝이야. 어우, 야, 깜짝이야. 환영보조. 깜짝이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요.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들어가죠. 곰돌이 푸, 곰돌이 푸. 들어와, 들어와. 넌 페이크지? 자, 여기 기사가 있으니까 잽싸게 도망가야 됩니다. 아마 같이 타자고 올 수도 있어요. 좋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놈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거는 내려두고요. 잠깐만. 야, 조졌다. 씨발. 나 놀래라나. 쟤 죽었다. 소울 케이드야? 소울 케이드. 미안합니다. 아, 이거 다시 발동시켜 놓고 내려가게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거 참 이거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올때 다시 편하거든. 보스 몬스터도 안 잡고 와도 되거든. 참나. 자이로드롬 했네. 자이로드롬 했어. 야, 근데 걔 잡았던 경험치가 그렇게 천몇이나 올라? 되게 많이 주네, 경험치. 지금 말이죠, 최대 장비 중량을 높인다. 이건 굳이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게 필요가 없어. 차라리 여기서는 소울 쪽을 가죠. 그게 낫겠는데. 소울을 더 많이 먹죠. 그게 낫겠어. 자, 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면은 양초맨들이 많다고 하네요. 양초맨들 잡아주고요. 양초맨들 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굉장히 귀찮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몸이 굳어가고 있죠? 굉장히 귀찮게 하는 놈들이에요. 오우, 놀래라. 오케이. 좀 이거는. 자, 데미지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잡았네요. 근처에 양초 머리 만들 데 없나? 이 자식이! 애매한 곳에 끼었어! 바로바로 나가줘야 됩니다. 템만 먹고 빠지죠? 소울이 많네요, 여기. 오케이. 자, 체력 회복합시다. 어우, 무섭다. 진짜 무섭다. 뭐요? 위에 한 마리 더 있네요. 자, 일단은 처리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계속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놈까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석이야?
자, 잡아주고요. 미친. 와, 오진다, 저주가. 와, 저주 오지네. 어, 저주 오지네. 아, 저거 하나 잡으려다가 등간 교환됐네. 등간 교환됐어, 목숨이. 저거 하나 잡으려다 등간 교환됐어. 이건 재밌는 건데. 오케이, 소울 먹고. 어, 뭐야, 또 있냐? 마, 받아줘, 받아줘, 마음 받아줘. 마음 받아줘! 좋아요. 예전에 노가다 할 때 한 마리에 350원 준다고 개 좋아했었는데. 크으, 여긴 뭐 두 마리 잡으면 2,000원을 주니. 다시 올라갑시다. 어우, 어스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스키님 어저께 제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되게 양민학살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예, 침입하셔가지고 정말 그 다리 건너는 구간에서 정말 정말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예, 일부러 마법을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에 놀라서 외나무 다리에서 구르게 만들어서 떨어지게 하는, 아, 정말 아름다운 모습 잘 봤어요. 그렇죠? 새벽에 졸다가 유튜브 편집하다가 덕분에 잠 확 깼어요. 화가 나서. 잘 봤습니다. 다 죽여주고요. 장난이고요. 장난이고. 쟤는 무시하죠. 쟤는 무시. 우와, 여기 소울이 무슨 만이나 나와? 오, 야, 잠깐만. 아, 쟤 잡으려면 체력 빨아야 되는데. 잡지 말자. 소울 진짜 많이 준다. 엉덩이 먹. 엉덩이샷. 됐어. 자, 뭐 먹었냐 지금? 야, 내가 무슨 반지 먹었냐? 어, 나 놀래가지고 이거 아니냐? 살점을 베어본 반지. 출혈, 독, 냉기, 저주사의 내성을 높인다. 아, 어쩔 수 없네. 이것도 깨야 되겠네. 소울읍스 먹고 싶은데. 소울읍스 껴, 소울읍스 껴. 괜찮아, 괜찮아. 아, 엉덩이 만졌나 쟤네들이? 어, 맞아. 아, 감히 내 엉덩이를. 나 처음 본 사람한테 엉덩이 만짐 당한 적 다 인생에서 다 한 번 있어. 근데 한 번 있어. 예전에 인천에 전철 걸어가는데 그때 그 이제 저희 국장님 우학군님 만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계단 올라가는데 있잖아, 갑자기 옆에서 누가 엉덩이를 톡톡톡톡톡톡 쳐. 오른쪽 엉덩이를. 그랬더니 마무나 말하면서, 마무나 말하면서 계속 치는 거야. 너를 깜짝 놀랐어. 나 진짜로. 우리 국장님이었어. 진짜 놀랬어 그때. 놀랬어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된다네요. 아래로 내려간 다음 큰 지붕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된다네요. 아, 가고일이 나온다네요. 자, 일단은 내려가 봅시다. 체력 서서히 차는 거 지금 돼 있나? 근력을 높인다. 소울 그냥 소울 버리고요. HP 서세 회복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낫더라고. 약간 우리 클럽원들 조금 이상해. 막 아쿠티 엉덩이 만지고 천양이는 이상하게 어깨를 깨물어. 그리고 난 정상이야. 난 정상이야. 저도 사실 비정상인데 클럽원들에 비하면 정상인 것 같아.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전진하면 된다네요. 어우, 야, 이거 뭐야? 나무야? 어우, 야, 무서운데 이거? 어우, 무서워. 씨발. 깜짝이야. 나 이 개 깜짝 놀랐네. 새끼가 씨. 어디서 사가지 없는 놈이. 나 깜짝 놀래라. 야, 잠깐만.
개쎄야 개쎄. 어 가고일은 어디였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 가고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 대 더 온다. 오케이 나이스. 상당히 멍청하네 얘가. 오 상당히 멍청하네. 피도 빨 필요 없겠는데 이거? 이게 지금 쉴드 모드야 쉴드 모드. 이럴 땐 건네면 안 돼요. 오케이. 아 이래서 방패가 지금 좋은 걸 껴야 돼. 방패를 막으면 체력이 달아. 어어 야 맞다 했어. 맞다 했다. 맞다 했으면 안 되고요. 어 됐다. 우와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방패를 그냥 이걸 껴야겠어. 용사냥꾼 방패 껴있어. 아 근데 무게가 너무 심하다. 안되겠다. 이게 다 쉴드를 적어줘야 되는데 100% 데미지 컷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자 이렇게 아무튼 뭐 가골 뭐 나쁘지 않게 잡았구요. 그 다음에 쐐기적 덩어리 먹고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전진합시다. 자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이쪽 전진인가? 잠깐만 여기는 그냥 저 템만 먹는 곳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가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아 여기네. 여기야. 자 가고일 또 나온다네요. 조졌네 이거. 야 가고일 나오면은 방패를 그냥 이걸 들고요 그냥 이걸로 잡겠습니다. 또 나온대. 무서워 무서워. 나와 나올 거면 빨리 나와. 나왔다. 오! 우와 이 개감도 이 시장. 놀래라. 놀래라. 데미지 컷 좋아. 얘 날라다니지. 날라다니지. 개이다. 산 거야? 아 다시 오나? 다시 날라서 오나? 근데 못 올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낙대 미쓸려나 나? 이 정도면 이거 탁 해가지고 밑을 싹 해가지고 싹 멋있게 싹 그냥 낙하 공격 딱 각인데 이거 뒤지는 거 아닌가? 낙군이 안 돼. 아 체력 많이 달았어. 그래도 이 유혹 뭐야 씨발. 야 잠깐만 있어봐. 쟤네들 저기서 왜 나와?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얘네들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미쳤다 미쳤어. 내 소울 내 소울. 자 마모르 됐어 한 마리씩 처리. 들어와 새끼야 들어와. 오우 야 이거 뭐야 이런 낙하 공격 있어? 안돼. 아 진짜 운 오지게 없네. 또 원피스 한번 찍네. 저기다 나의 보물을 두고 왔네. 찾아라 거기다 모든 소울을 두고